다섯 번째, 위드로망스 한국 계란용. 마지막으로 위드로망스입니다. 6점과 위드님의 아이인데요. 정말 많이 소개를 했었죠. 초보에게 추천하는 계란님 영상 말고도 위드로망스에 관한 관찰 영상을 정말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꽃에 굴고 변화가 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꼴뚜기 모양에서 갑자기 확 터지는 꽃의 모습에 환호성을 지르게 하죠. 때로는 평범한 겨꽃으로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12월에서 2월 사이 그리고 6월 7월에는 돌돌 말리는 운명의 제라늄으로 많이 커줍니다. 이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죠. 예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운명 제라늄에서 제일 먼저 추천을 해야 하는 제라늄의 꽃필 정도이죠. 잘 크기에 삽목도 잘 되는 편이고 꽃까지도 잘 내주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름 구하기 쉬워진 위드로망스입니다. 쇼핑몰에서 2만원에 배송비 불포함으로 바로 구입이 가능한 정도인데요. 블로그나 개인 거래를 이용하시면 1만원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레전드 미모를 관찰 및 촬영하기 위해 렌즈 구입을 가장 키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특히 숨겨진 꽃잎에 펄은 눈물을 흘리게 하죠. 위드로망스 지금 달려... 그...